2021년도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12시부로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는데 현재 윤성근 지회장님 후보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6대 부평구치의 국장선거는 단독으로 후보 등록하신 윤성근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합니다. 실버들의 에너지 충전의 명소 부평구치회 그리고 전국 최초 칭찬문화 확산운동의 발상지인 부평구치회 제16대 대한동인의 부평구치회장으로 당선되신 윤성순 지회장님께 당선증 교부식을 당선증 성명 윤성순 그녀는 사단법인 대한동인의 이청원역시 부평구지회 제16대 지회장 선거에서 각급 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당선증을 드립니다. 2021년 4월 9일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부평구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을 생각하면 너무 빨리 지나가고 같기 이런 생각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다리 묶였고 올 4월까지 다리 묶였는데 또 우리 180여 개 동료 회장님들께서 잘 복귀를 지켜주시고 동대당을 안전하게 이렇게 유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선거관련 여러분들께서 원장님들께서 차분하게 선거를 빨리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정당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그런 문제들을 속속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얘기를 기원합니다. 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